GT지만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못해요. 원래 임자생 50, GT니까 쫄쫄대고 이리저리 다녀야 돼. 그래야 먹을 게 생겨. 안녕하세요. 산신할매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선생님이 좋은 나이를 예. 한 나이씩 말씀해 주실 건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뽑아준 나이가 50세 되시는 우리 GT분들. GT지만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못해요. 원래 임자생 50, GT니까 쫄쫄대고 이리저리 다녀야 돼. 그래야 먹을 게 생겨. 지가 그렇게 다니듯이 사람도 임자생에 그런 게 생기지만 이 살아온 세월이 애인을 가져야 돼. 애인을 가져야 된다?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일단은 결혼을 했더라도 애인이 있어야 되고. 아, 결혼을 한 상대 말고 또 다른 몰래 사귄 애인이 있어야 된다? 네. 몰래 사귄 애인도 있겠다. 이렇게 하고 또 GT라고 다 생일이 틀리니까 이제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잘 떨어져. 실증을 잘 느끼시나요? 네. 합의가 잘 들어야 돼. 결혼을 하려면 누구든지 남녀지간에 될 수 있으면 대략 맞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 그러면 잘 떨어져. 이 만났다 헤어지기를 좀 많이 하지. 50세 이분들은 네. 이전까지의 삶은 좀 어떤 삶을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부모의 덕도 없고 원래 부모의 덕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부지런해가지고 돈은 있어. 부지런해가지고 돈은 있어. 가만 앉아있질 않으니까 계속 일을 하는구나. 왔다 갔다를 계속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돈은 좀 모아놓고 산다 그래요. 이분들은 50세 되는 이 GT분들은 좀 어떤 직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신지.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집상이라 그러나? 목사? 목사 뭐 그 정도. 그리고 G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돌아다니는 일을 하면 좋아요. 영업직이라든지 영업직 8분 파시는 분들은 50세 이 GT분들 선생님이 그래도 좀 좋은 GT 중에 제일 좋은 나이로 뽑으셨어요. 이분들 좀 어떤 분이 좀 올해 좀 괜찮아 보이시는지. 올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손해 보는 일은 없겠다. 그리고 남녀 관계도 괜찮아요 올해는. 앞으로 GT분들이 이제 50세면 이제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년, 이 말년은 좀 어떻게 조합 보이시는지. 말년은 돈을 모아놨으니까 괜찮은 해운년이야. 말년에는 이제 50이면 나이가 들 만큼 들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 생각이 있잖아. 네. 함부로 끼가 많은 사람도 함부로 할 때는 나이가 좀 적어서야. 그때 50이 이제 넘어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돈을 모아가지고 잘 사는 거지 뭐. 그럼 이분들 중에 이제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큰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렇게 좀 돈을 불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올해는 무언가 되는. 아, 뭔가 돼요? 예. 집을 사던가 뭐 올해는. 하여튼 한 번쯤 선생님 같은 분한테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무슨 뭐를 하려면 재수로다가 산 재물을 올리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되는 일이에요. 올 해운년은. 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50대 분들 맞아 선생님 축하한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축하합니다.